자, 팬분들 박수 어서오세요. 연이 있어요? 최고다 연이? 최고다 연이가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딱 맞췄어. 야 연이야, 너 내가 어디 간다고? 맞습니다. 바로 음악이 밀리터리 카페 갑니다, 여러분들. 밀리터리 카페. 우리나라에 밀리터리 카페가 몇 군데 없어. 근데 양평에 엄청나게 큰 건물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몇 장 봤어. 사진을 몇 장 보니까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경쟁자. 한번 이제 보러 가보자고, 여러분들. 오케이, 도착! 아, 이거 어깨에 메고 가야겠다. 여기 사장님한테 뒤처지면 안 돼. 기선 제압합니다. 사장님이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신다. 이거 어디서 샀냐고. 와,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대박. 제가 볼 때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제 건물보다 커요. 이렇게 세우면, 그리고 제 건물보다 비싸요. 진짜예요. 왜냐면 옛날에 거북선 제가 만들었을 때 1,000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이거 저거 해서. 와. 원. 아니, 그건 되게 조그맸어. 와, 근데 진짜 웅장하다. 얘도 대박인데, 얘도 대박이야. 와, 감성 미쳤네. 옆에 여기 군용 물탱크. 와, 사장님 진짜 완전 부자시네. 개간지다, 개간지. 이야. 밀리터리 카페 맞고요. 내가 볼 때 여기 사장님 왠지 굉장히 개성 진짜 강하실 것 같아. 와, 물건 진짜 많다 이 안에도. 우와, 뭔지도 모르겠어.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장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제가 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 선생님 진짜 포스 대박이십니다. 와, 역시 내가 말씀드렸지, 포스. 우와. 와, 선생님 존경합니다. 일단 조용히 한번 구경하고 구매할까 한번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국내 1등 진짜로. 나 양평이 몰랐어. 근데 궁금한데 밖에 거북선 있잖아요, 사장님. 비용이 대충 얼마예요, 선생님? 5억이요? 우와, 야상도 진짜 내 마음에 다 쏙 든다. 잠깐만, 이게 철모? 우와, 이거 되게 멋있네. 우와, 장난이 아니에요. 자, 천천히 한번 둘러보고 싹 다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얘는 뭐야? 수통인가? 되게 귀엽네. 아, 사모님. 와, 감사합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카페를 차릴 거여서 아는데요. 이거 그거예요. 직접 내리신 겁니다. 사실 나 커피 맛 잘 모른다. 일단은 제 눈을 사로잡은 거는 요 가방, 그 다음에 요거. 수통은 아닌 것 같네요. 처음 봐. 제복이다. 와, 진짜 신기하다. 오, 얘는 또 뭐요? 와, 이거 오토바이에 하나 걸어두고 싶네. 저 택트 오토바이 하나 지금 살려고 당근마켓에 글 올려놨거든요. 일단 이거 산다. 와, 물품 보관함. 와, 군필자분들은 이거 보면 가슴 설레지 진짜. Nope. 와, 이 안에도 만안경 많이 갖고 계시네. 형님, 이게 뭐예요? 진짜 신기하네. 그리고 탄창도 있어요. 형님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지뢰 폭발 연결시키는 장치. 맞죠? 아닙니까? 지뢰 폭발 연결 아니면 지뢰 제거. Nope. 정확하진 않은데 내가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막 지뢰 탐지기나 지뢰 폭발. 이거는 또 뭐지? 얘도 한번 볼게요. 의자는 아니고 들것? 들것도 아닌데. 근데 왠지 등에다가 쓰는 것 같은데. 아, 가방인가? 가빠? 방패? 방패면 바로 사지. 아, 신기한 거 진짜 짱 많다, 진짜로. 이 야상 왠지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이거 그냥 입고 다녀도 개 이쁠 것 같은데? 택트 오토바이에 이거나 이거. 진짜 독일군인가 봐, 쌉간지인데. 자, 이제 앞에 옆에도 한번 보자고, 앞에 옆에도. 위에도 리얼 침낭. 여기 전투어. 우와. 아니, 근데 사람이 발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 미국 사람이어서 그런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커? 잠깐만, 내 발이랑 비교해볼게요. 나 250. 미국 애들은 발이 크구나. 이러면 이거 300 넘어. 근데 왠지 소품으로 하나 갖다 두고 싶다, 거인발. 와.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 발 크면 뭐가 크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다 개뻥이에요.
해머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냥 칼 딱 어 이렇게 딱 어, 여기도 할 거 많네. 아 그리고 와 이거 이근 대위님이 착용하시는 그런 거 같은데? 내 마네킹 무릎에다가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할게요. 잠깐만 내 팬 영감님들 취향 나왔다. 왠지 우리 미루후 형님이 입고 다니실 것 같은 의상. 여기에다가 대나무순 담배한테 꼽고 아 윽박이 방송 셋인데 왜 안 캐 이 새끼. 맞죠 미루후 형님? 와, 어, 사장님 일단 천천히 고르고 있는데 이거 무릎 보호대인가요? 팔 보호대. 아 이거 팔이에요? 무릎 보호대도 있어요. 어, 네 무릎도 살게요. 무릎 보호대는 이런 거거든요. 아 색깔 이런 거 없네요 사장님. 그 어디 있을 거예요? 어, 네 감사합니다. 중고예요? 네네 다 중. 예. 네. 원래 이런 거죠? 저도 중고예요. 아, 네. 대박. 와, 나 이거 실제로 군대에서 썼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탄창통. 우와. 그거는 3천 아니 5천 원이에요. 아 이거 5천 원이에요? 오 진짜 싸게 주시는데? 이거냐 사장님? 3천 원이요? 네. 아, 이렇게 이쁜 게? 되게 싸게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천천히 한번 골라보자고. 오 좋았어. 와 형님 안녕하세요. 멋있네요. 와 눈이 살아있어. 눈이 부리부리해. 여자들이 좋아하는 찐따 같은 남자. 요즘 여자들이 찐따 같은 남자를 좋아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진짜 찐따를 좋아하진 않는데요 여자들이. 마네킹이 나보다 잘생겼다고? 얘는 서양적으로 잘생긴 거고 나는 동양적.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줄리엔강 형님 닮았다고? 아니야 어, 마네킹이 더 잘생겼어. 오빠가! 와 여기 US 아미 써있네. 나 이거 사야돼. 와 진짜 멋있다. 아 사이즈가 90이구나 내가 100 입는데 100. 잠깐만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와 이거 되게 이쁜데? 어때요 여러분들 잘 어울립니까? 90이야 90. 어 잠깐만 이거 사이즈가 잘못됐나? 사실 어깨가 좁아요. 어 일단 이거 딱 누가 봐도 내 거네. 어, 이거 산다. 형님들 거짓말 아니라 이런 야상 사잖아요? 20년 입어.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입어. 그리고 이 앞에 것도 이뻐 봐봐. 와 이것도 진짜 하나 사야겠는데? 이건 내가 진짜 방송에서 실제로 입고 다니려면 사야겠어. 이거 사이즈 몇이야? 와 이거 입고 홍대 가면 와 저 사람 진짜 설렌다 이런. 아 잠깐만 아니 미국 옷을 입었는데 왜 북괴군 같냐.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인민군인데? 일단 이거 살게요. 그럼 얘는 또 뭐냐? 야 넌 뭔데 이렇게 멋있냐? 멋있는데 내가 입으면 또 인민군 될 것 같거든요? 어 이거 사이즈 나한테 맞네. 어서오세요 아리씨 커피입니다. 일단 이거 가져 사고. 어 나한테 맞는 사이즈 모자가 있네. 예 살게요. 나 쓰자마자 클 줄 알았는데 오 잘 어울리는데. 너니? 어 이거에다가 까만 선글라스 방금 샀던 옷 이거 탄창 텐트 방방방방 끝난 거야. 오 가방 쪼꼬매해서 메고 다니기 좋네. 내가 한번 메볼게. 살게 오케이. 어? 얘 뭐지? 왠지 여기에 맥심 써놓으면 맥심 있을 것 같아. 어, 얘도 네모내서 되게 이쁘네. 저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어, 진짜 커피통 맞는 것 같은데? 아 수통이네. 이거는 플라스틱이고 아 보온병. 어 보온병. 자 일단 이거 삽니다. 오케이. 오 의무병 가방. 이것도 오토바이에 달아야지. 이것도 살게요. 어. 대박. 와 외계인. 이거는 방독면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방독면이랑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와 이거 진짜 희귀템이어서 탐나는데 내가 마네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공간이 부족해서 패스. 이거는 소방관분들 모자인가봐요. 아 되게 귀엽냐. 해머야 진짜로 군대 안 가신 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군대 안 가는 어린 잼민이들. 얘들아 너네가 군대 가잖아? 이거 찬 사람들한테 잘 보이라고 잼민이들. 어 이거 아, 근데 배지도 너무 덕지덕지 붙이면 간지가 아니야. 어 요렇게 세 개만 사겠습니다. 요렇게 세 개. 이야 이거는 또 뭐냐? 카메라 신기하네. 또 음악도 나오고. 오 공중전화. 오호 귀엽구만. 오케이 이제 밖에 한번 구경해보자고요. 밖에 한번 보자고. 자 조심히 들어가서. 와 넓네. 아 여기 싱크대가 있구나.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연합뉴스, 뭐, TV 엄청 많이 나왔네. 오. 아, 난로를 떼서 용머리에 불 나오게 하셨구나. 와, 5년 걸리셨대. 5년. 진짜 꼼꼼하게 만드신 건가 봐. 자, 이제 계산도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 와, 패브 진짜 여기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다 합해서 13만 원. 와, 감사합니다. 나 되게 많이 골랐는데? 오, 완전 혜자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잘생겨서 싸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어머! 사장님, 왜 나는 5,000원 더 받아요? 왜 2만 원 더 받아요? 라고 말하면, 아, 내가 못생겨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아우, 내가 진짜 얼굴로 먹고 산다니까. 엿 먹으세요.